탈모가 일어나면서 간혹 머리색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. 머리색이 원래 진한 검은색이었는데 약간 갈색으로 보인다던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랜만에 그 Q&A 들어온 거 답변 드릴게요. 머리색이 연하게 변했어요. 탈모 증상일까요? 머리색이 연하게 변했다고 꼭 탈모는 아니에요. 탈모가 아니지만 머리가 연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머리카락을 까맣게 만드는 거는 이제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왜 그 탈모가 아니라도 머리가 하얀 분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머리색이 좀 연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. 어떤 이유로 그 보통은 노화에 의하는 게 많지만 어떤 이벤트로 원래 무조건 약간 갈색을 띠거나 좀 옅어지거나 할 수 있죠. 그래서 옅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. 하지만 탈모가 일어나면서 간혹 머리색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. 머리색이 원래 진한 검은색이었는데 약간 갈색으로 보인다던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머리 색깔이 연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변했다면 한 번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셔서 실제로 머리가 좀 얇아졌는지, 얇아진 걸 우리가 연하게 변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탈모죠. 근데 순수하게 그냥 머리카락 두께라든가 밀도는 괜찮은데 머리색이 연하게 변해서 그렇다면 그건 탈모라고 보지는 않아요. 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